오늘의 눈발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옷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획하는 게 다이어트 아니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웨이트 3대편을 촬영했어요.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다이어트 영상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빼는지를 보여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더 완벽한 몸을 만들어서 제 20대 버킷리스트인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제 목표예요. 총 다이어트를 두 달 동안 진행할 거고요. 헬스장의 웨이트와 집 홈트를 병행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헬린이에요. 헬린이 옷건이가 얼만큼 완벽한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화이팅! 오늘의 눈바디 아침으로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몸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근육량을 지키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체지방만 감량하는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몸무게가 55kg 네. 그다음에 보유 근량이 23.2kg 네. 그다음에 체지방량이 12.9kg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보유 근량은 일단 22kg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네. 체중을 48에서 47kg 정도 밑으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점심은 최애 아는 닭가슴살 버섯 브리또를 만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닭가슴살이 너무 무거워요. 3kg를 세 종목에 다 걸고 운동했어요. 오늘의 눈바디 점심으로 닭가슴살 브리또를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을게요. 헬스장 가기 전에 몬스터 하나 마시고 가려고요. 오늘은 하체를 하는 날이고요. 오늘 운동도 화이팅!
마무리로 런지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모르고 헬스장에서 수건을 갖고 와버렸는데요. 백다방 프로틴 쉐이크를 먹으려고요. 오늘 진짜 열심히 해서 먹어도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 소세지. 오늘의 눈바디 아침으로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을게요. 오늘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시간이 없어서 얼른 샐러드 먹고 나가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필라테스 강사 교육이 있어서 얼른 식사하고 가야 해요. 저는 오늘도 몬스터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너무 열심히 해서 콧멍이 들었어요. 무리했나봐요. 저는 이제 운동 끝나고 닭가슴살 먹을 거예요. 점점 홀링이의 손이 변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운동도 열심히 한 옷건이는 닭가슴살과 프로틴 쉐이크를 먹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닭가슴살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흔들거리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를 빨리 끄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오늘의 눈바디 오늘 아침은 파리바게뜨 로스트 치킨 샐러드를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침에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 맛있네. 똑같아요. 머리 잘랐어요. 오늘 점심은 쉬림프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앞머리가 아직도 낯서네요. 저는 몬스터 한 잔 먹고 오늘 가슴하고 삼두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몬스터의 힘을 빌려서 파이팅!
모습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네요. 저는 운동 끝나고 닭가슴살 소세지를 먹을게요. 팔이 좀 근육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뜨거. 오늘의 눈발이 아침으로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을게요. 오늘 점심은 소고기 등심을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헬스장 도착했고요.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사이클 마무리하고 운동 끝낼 건데 너무 힘드네요. 어깨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저는 운동 끝나고 프로틴 쉐이크와 닭가슴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억강이 되고 싶은데 너무 멀고 험난하네요. 오늘의 눈바디 아침으로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을게요. 쉬림프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을게요. 저는 오늘도 역시나 운동을 왔고요. 몬스터 한잔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의 운동도 끝났고요. 저는 닭가슴살과 프로틴 쉐이크를 먹겠습니다. 오늘따라 운동할 때 너무 기운이 없었어요. 빨리 먹고 기운 내야죠. 닭가슴살이 똑같은 거 계속 먹잖아요. 항상 저녁을 야외에서 먹네요. 오늘의 눈발이 오늘 아침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을게요. 오늘도 역시나 서브웨이. 운동 끝나고 샐러드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저는 3대 같이 찍었던 친구랑 같이 운동하려고 해요. 이곳은 민핏이고요. 오늘 운동도 화이팅! 오늘 운동 끝!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따릉이라도 사려고요. 1시간 동안 따릉이 타볼게요.